마리아치 졸라 짧아. 그리고 마리아치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등장하지 않는 편이야. 짧은 편이야. 거기서 마리아치 갑시다. 마리아 마리아. 아 씨발 녹화하고 있네. 하나 이거는 다시 녹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충분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본 하게 끝내줘. 네. 읽어봐. 네. 시안이야. 자 가볼게. 마리아치 이모션이라는 단어 좀 체크해. 멕시코의 감성적 음악이다 라고 했어. 감성적 음악이다. 마리아치 가봅시다. When you travel to Mexico, 얘들아 travel 자동사야. 투이자고 말해. 알았냐? 그냥 툭 빼먹고 멕시코 쓰면 잘 된다. 그리고 네가 멕시코를 여행하게 되면 이라고 했잖아. When이나 if가 들어갔을 때 미리 씨 무슨 말이지? 여기 will 쓰면 안 된다. 근데 주절은 will 써줘야 돼. 이해됐어? 여기는 will 쓰면 안 되고. 네가 멕시코를 나중에 여행하게 되면 너는 쉽게 come across 단어도 알아주시고 마주치다 야 그냥 우연히 마주치다. 너는 쉽게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뭐를요? A group musician. 음악가들의 한 집단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게 아닌지. 얘들아 수식하는 게 뮤지션이거든. 얘네들이 이거 입고 있는 거야. 능동이라서 아잉 써줘야 돼. 알았냐? 얘네들이 입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 웨어링이야. 아니 뒤에 뭐 있잖아. 아잉이라니까. 아니 전통 지역 의상들을 입고 있는 and 그리고 스페셜 hat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어. 홀드 피피 체크하시고 어 괜찮아. 썸브레로라고 불리워져. 야 뒤에 목적어 없어. 여기 코를 원래 오염시켰었어. 목적어 목적격 보고 있었는데 목적어 앞으로 빠진 거고 얘는 보호야. 이해됐냐? 어. 썸브레로라고 불려있어. 니네 아마 본 적 있을걸?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챙이 졸라게 긴 거 있어.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나처럼 생긴 애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예헤! 이거 알았어. 이게 마리아치야. 마리아치.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 짧아가지고. 어법적인 것만 짧아. 이 음악가들은, 이 뮤지션들은 마리아치 퍼포먼스, 마리아치 공연자들입니다. 마리아치는 전통적인 멕시코 음악입니다. 그냥 마리아치가 밝힌 게 뭐라고? 전통적인 멕시코 음악이다. And 그리고 basic element, 기초 요소이다. 멕시코 문화의 기초 요소이다. 그냥 내용 읽어보지 잘 봐. 이 시간에 들면 마리아치야. 마리아치는 date back 하면 거슬러 올라간다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대? To the beginning of the 얼마 안 된대. 그치?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마리아치 그룹은 be made up of, 제발 좀 외워라. 뭐뭐로 구성되다 이제야. 뭐뭐로 구성되다. 그냥 consist of, comprise 이런 단어가 나오되대. 구성되다. 이건 구성, 속되다인 be made up of, 구성되었습니다.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멤버들로. 그냥 제일 작은 게 두 명인데 그 이상입니다. 두 명이나. playing, 분석문 체크하셔야 되네. 연주하면서. 분석문, a wide range of songs, 아주 다양한 노래들을 연주하면서. on, 뭐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됐냐? 악기를 가지고 오겠죠. 끝나는 게 악기야. 악기 내용 나와야 될 거야. 그치? 그랬었죠. The Mariachi Band를 유지해서 사용합니다. Violin, trumpet, guitar, long traditional Mexico instrument. 전통적인 멕시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됐냐?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공연은 포함합니다. Typical이야. 전형적인, 대표적인 멕시코의 노래들을 포함합니다. With, 뭘 가지고? 다양한 things,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멕시코 음악들을 포함합니다. Including이라고 쓰는데 이 Including은 분사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분사처럼 보이는 전치사야. 알았어? 그래서 뒤에 명사 써야 돼. 그래서 Including, 뭐를 포함하면서? Love Affair.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왔던 영화 제목이거든. 아카데미상을 쓸었던 영화 중에 하나야. 알았지? Love Affair은 원래 해석하면 연애인데 단어를 찾아보면 약간 안 좋은 뜻도 있어. 바람피는 걸 Love Affair라고 돼 있네. 알았죠? 영어의 출발은 영어에 대한 관심이거든. 단어를 하나 찾으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단어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제목을 봐. 알았어? 어페, 러브는 사랑이고 어페어는 일이야 원래. 어페어는 단어가. 알았냐? 그래서 연애야. 연애를 포함해서. 사랑 이야기겠지. And the stories of heroic battles. 영웅적 전투들의 이야기들. 연애와 영웅적 전투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진 전형적인 멕시코 음악들을 포함합니다. 됐어요? 내용 일침을 잘하고
해설이라고 잘 먹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야. 마리아츠는 The Music of the Common People. 얘들아, 우리 예시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예시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공연 예술이다. 두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다. 얘들아, Common People의 뮤직이야. 알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음악이고. And the skill of playing 마리아츠. 마리아츠를 연주하는 기술은 is usually 보통 되게 송타임. 패스다운은 건네다 얘기거든. 건네집니다. 전수되어집니다. 알았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칩니다. 알았죠? 그렇게 대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왜냐? 뜨로 뭘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언제 공연하는지 봐봐. 축제. 아니,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시민 행사들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공연을 통해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어떻게 전수되어집니다. 순대. 근데 유설이다. 보통 되게. 알았지? 마리아치 음악은 emphasize. 야, 마지막 2차 마지막 항상 마리아츠 음악은 강조합니다. 뭐를? The value of respect. 존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뭐를 존중하는데? For the natural heritage. natural이다. 자연유산이야. 산, 강, 바다 이런 자연유산. 그래서 of the regions of Mexico. 멕시코 지역들의 자연유산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아니, 내용 잘 받아. 내용상으로 중요하다고. 영장도 없어서. including 뭘 포함해서? 지역 역사를 포함해서. 됐어? 그래서 지역 역사를 포함해서 멕시코 지역들의 자연유산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됐냐? 됐니? 그치? 내가 금방 끝나버려. 10분 안 걸렸지. 그치?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남산한 놀이 할 건데요. 숙제 얘기해 줄게요. 숙제. 5가 워크북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2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그리고 오늘 4화 서술형 연습할 수 있게끔 나눠드린 거죠. 그거 한 번. 됐어? 27부터 46, 그 다음에 서술형 한번 쓰시고 채점해 보세요. 베껴 쓰란 얘기 아니야. 알았어? 외고 나서 공부하고 와서 써보시고 채점까지 오세요. 그냥. 뭐요? 너무 많아서 본문 3가지만 해주면 돼요. 이과 전체 부분에서 테스트 볼 겁니다. 다한 사람들 사인 받으러 오시고요. 단어 제시 봐야 되는 사람들도 사인 받으러 오세요. 사인 받고 나서 제시 봅시다.